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22개의 동사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원어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미를 영화 속 장면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영어 실수도 한번 쭉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see, watch, borrow, lend, play, hang out.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책과 그 다음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쭉 살펴보면서 미드나 영화 속에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 듣기 공부까지 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천천히 들으면서, 아,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문장은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아, 원어민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see랑 watch가 있는데요. see는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 보이는, 원래 내가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s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watch는 뭔가 움직이는 사물들을 쭉 지켜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콘서트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땐 watch가 더 잘 어울립니다. 자, 그 다음에 lend와 borrow가 있는데요. lend는 빌려주다. 이렇게 방향을 보시면 돼요. 반대로 빌려온다고 할 때는 borrow. 그리고 누군가 어울려 논다고 할 때, 어린아이가 놀 때, 그때는 play입니다. 혹은 성인들은 뭐 운동 경기를 하거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성인들이 play를 사용해서 나 걔랑 놀았어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hang out with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들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해 볼 거니까 저를 따라서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se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ee인데요. 보다, 만나다, 사귀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확장되면 만나거나 사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어도 비슷하죠? 나 걔랑 만나, 이거는 사귄다는 의미와 비슷하고요. 나중에 보자, 이거는 진짜 눈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만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모든 의미로 se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의미인 보다를 보겠는데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라는 표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 saw the tears in her eyes. I saw. 나는 봤어. I saw. 무엇을 봤죠? The tears. 눈물을 봤습니다. I saw the tears. 그녀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슬픈 얘기가 나와서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나는 그거를 봤어. 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I saw the tears. 참고로 saw는 see의 과거 형태입니다. I saw the tears. 어디서 봤죠? In her eyes. in 하면 어떤 내부, 경계선이 있는 것들의 내부 안을 말하는데요. 이 눈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in her eyes. 그녀의 눈 속에서 눈물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 saw the tears in her eyes. 한번 해볼까요? I saw the tears in her eyes. 자, 이런 보다 느낌 외에도 만나다, 사귀다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영화 미드 속에서 네, 이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속도가 약간 빠를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듣기보다는 50-60% 정도 듣고 점점점 그 확률을 높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See you in my dreams.
See you in my dreams. I'm glad to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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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ld you I'm not seeing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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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it in a movie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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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a doctor, why do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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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I'll see you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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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보다, 지켜보다라는 느낌을 가진 watch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들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뭔가 하나 딱 집중해가지고 쭉 계속 연달아 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TV 같은 걸 보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watch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C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see the movie라고 하면 뭐 그냥 우연히 보는 그런 느낌이지만 watch the movie라고 하면 네, 그 영화를 내가 돈 주고 딱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혹은 지켜보다는 내 가방 좀 봐줄래요? 라고 할 때 watch my bags 이렇게 하나 가방이라는 물체 딱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느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보다란 느낌, 얼마나 자주 TV를 보세요? 여기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TV를 보다는 그러면 watch TV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How often do you watch TV? How often을 사용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빈도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Do you라고 하면 뭐뭐 하세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무엇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How often do you watch TV? 얼마나 자주 TV를 보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얼마나 자주 TV를 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다란 느낌을 가진 watch, 영화 미드 속에서 찾아왔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you watc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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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watch TV?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How many hours a day do you watch TV? Let's watc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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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we should just watc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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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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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TV. Esther, can you watch me for a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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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빌리다와 빌려주다를 연습해 볼 건데요. 먼저 빌려주다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나한테서 상대방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직선, 이 투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돈 좀 빌려줄래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한테 묻고 있습니다. 야, 너 나한테 돈을 빌려줄래?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lend를 사용해야겠죠. 만약 내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했으면 borrow를 사용했을 거예요. 내가 빌려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방향만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 입장에서 빌려주는 건지 빌려오는 건지요. 자, 3초 드릴 테니까 이 문장 만들어 보세요.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돼요. Can you lend me? 하나씩 볼게요. Can you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게 됩니다. 뭐를 요청하면 lend me some money. 너의 입장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lend가 등장하고 뭐뭐에 주다니까 그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나한테 빌려주는 거죠. lend me 뭐를 빌려주죠? some money. 여기서 some을 사용하면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lend me some money. 네, 이 뭐뭐에 주다라는 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give me some money, pass me some money, 뭐 그냥 주는 건지 건네주는 건지, 여기서는 lend me some money, 돈을 좀 빌려주는 건지, 요 구조가 비슷하니까 동사만 살짝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돈 좀 빌려줄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잘하셨습니다. 영화 미드 속에서 이 표현 어떻게 사용됐는지 같이 한번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some money? Could you lend me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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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lend you any mor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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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lend 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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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She lent me the ear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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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you lend me 50 fra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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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you lend me 50 francs?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바로를 사용해서 빌리다, 빌려 오다입니다. 방향이 요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내 기준에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핸드폰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오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네, 주어는 I입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Can you라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Can I입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 Can I? 거기다가 동사가 등장할 건데 여기서는 빌리다. Borrow. Can I borrow?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 빌려올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거죠. 이제는 무엇을 빌릴 건지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뭐 대상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Your cell phone. 너의 핸드폰을 좀 빌릴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가 해야 되는데 내 폰이 뭐 배터리가 없거나 막 진짜 다급한 경우에는 Excuse me,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친구에게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can I와 borrow를 사용해서 빌리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 Lend. 이렇게 되면 borrow.
헷갈리시면 손동작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많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뭐 조그맣게라도 괜찮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화와 미드 속에서 이 마로는 어떻게 활용됐을지 잘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I borrow a pencil an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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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borrow your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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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borrow your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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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we borrow some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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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borrow your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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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플레이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레이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같이 막 달리기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노는 걸 말하는데요. 성인도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대표적인데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스포츠, 특히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를 할 때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 다음 스포츠를 하는 거, 이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문이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저 피아노 못 쳐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인이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기가 등장했잖아요. 자, 3초 드릴 테니까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can't play the piano. 이렇게 됩니다. I can't. 나 못해. 할 수 없어는 can'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악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는 play 다음에 그 악기 이름 앞에 the를 붙여주시면 돼요.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 나 피아노 연주 못하는데. I can't play the piano. 제가 아마 어렸을 때 하기 싫다고 막 때를 쓰지 않았으면 지금쯤 피아노를 칠 줄 알 건데 네, 많이 배웠는데 지금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Can you play the piano?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유 한숨 한번 쉬고 I can't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꼭 피아노를 다시 연습해서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피아노뿐만 아니라 뭐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겠고요. 다양한 악기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놀다, 악기를 연주하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플리, 영화 미드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으니까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Let's play tenn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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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play the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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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we play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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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 I'm going to play 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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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boys like to play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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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even play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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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뭐뭐와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hang out with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친구들과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요.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뭐 산책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노는 것들을 play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인이라면 hang out with 이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특히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play 사용하면 뭐 저렇게 사용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약간 19금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안 좋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hang out with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아직도 그들과 어울리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울려 놀다, hang out with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이렇게 되겠죠? 자, hang out with them. 보통 hang out은 with랑 많이 사용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어울려 놓으니까 with가 잘 어울리겠죠? 누구냐면 them, 그들입니다. hang out with them,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인데요. 지금은 질문을 하고 있죠.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do you, 거기다가 still을 더해서 여전히 뭐뭐 하니?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너 아직도 여전히 걔네들이랑 어울려 놀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영어로 한다면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Hang out with 이거 하나의 단어처럼 hang out with, hang out with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화 속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hanging out with my friends,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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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hang out som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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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hang out with him no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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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can still hang out with St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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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why don't you hang out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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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I'll watch TV. Okay, I'll watch TV. Okay, I'll watch TV. 더 많은 영어 영상을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